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경면에 박림원 여기 처음 오는데요. 박림원에 왔습니다. 박림원에 들어왔고요. 한번 둘러볼게요. 조형물도 멋있네. 집 정원 같은 느낌이. 잘 해놨네. 와. 야, 멋있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정원같이 뭐 난을 기르고, 화초 기르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여기, 이런 분위기 좋아하실 거예요. 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원 같은 이런 느낌이 좋네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박림굴 입구에 왔습니다. 박림원 기초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된 제주 천연 화산 송해 동굴입니다. 지표면을 정리하던 중 덮어놓은 바가지 형상에 야. 현재 보시는 이곳은 20여 미터인데 더 깊이 작업을 하려 했으나 화산송이의 석질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작은 동굴 형태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산송이 동굴의 화산석은 세계 유일의 인체 혈액과 유사한 약 알칼리성 천연자원입니다. 화산송이 석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맥반석보다 많이 방출되고 있어 이곳을 관람객을 위한 건강체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에서 발생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안 좋으신 분 한번 와서 직접 느껴보는 것도 괜찮네. 뭐 미세먼지 같이 뭐가 이렇게 탁 날리는 기능성 마스크 100. 야, 여기가 거기군요. 아까 지금 방금 말한데. 오. 멋있네.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 느낌만 그런 건가? 건강해진 느낌. 말 듣고 딱 들어보니까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좋네요. 야, 여기 뭐가 이렇게 날리는 건가? 날리는 건가? 여기 뒤에가 참. 그러니까 멋있네요. 먼지 미세먼지인지 하여튼 뭐 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참 신기하네. 좀 앉았다 가볼까요?
이거 예전에 바깥에 있었던 게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진도 딱 찍고 박리모 캐릭터. 자, 야, 먹이 주는지 알고. 사람 목소리 들으면 먹이 주는지 알고 이 고기들이 막 모여드네. 멋있다. 하늘도 멋있고, 야. 하늘도 멋있고, 야, 멋있다. 혼자 걷고 싶은 길, 우리 같이 걸으실래요? 지금까지 자유로운 영혼 제도의 한 남자, 지금까지 박림원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다음 또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